자, 그래서 저는 이게 레이간 때보다 더큰 변화가 오고 있다. 지금 미국 평론가들은 지금 오고 있는 변화가 레이간 때 변화 같은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평론을 해요. 좌파 애들이. 레이간이 언제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찌질이었는데 이제 바이든이 나왔기 때문에 꽁지에서 두 번째 찌질이 지미 카터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레이간을 뽑았잖아요. 근데 레이간은 그 1980년 선거, 1984년 선거에서 압도적 대승입니다. 지금 아래 그 그림에서 보면 80년 선거에서 저게 어딘가 미네소타하고 저 플로리다 위니까 저게 무슨 미시시피나 어디 뭐 이런 데 하나랑 저기 그뭐 저기 그그 저기 그 동부 쪽 언저리 이건 저기 펜실베니아는 아니고 제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한 대여섯 개주 빼고는 하와이랑 몇개 빼고는 그 84년에 레이건이 다 먹었어요. 아, 80년에. 84년에는 미네소타 하나 빼곤 다 먹은 것 같아요. DC랑 미네소타 빼곤 다 먹었어요. DC가 아니라 이게 델라웨어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DC는 저기 그게 없죠. 저기 그못 보내죠. 어쨌거나 이렇게 레이건은 대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건 때한 번도 공화당은 하원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8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 242대 191로 35석을 잃었지만 여전히 압도했고요. 82년 선거에서 269대 165로 플러스 26석을 회복을 했고요. 84년 선거에서 253대 181로 마이너스 16석. 그 다음에 86년 선거에서 258대 177, 플러스 5입니다. 지금 이 양쪽 차이 보세요. 기본적으로 40석, 뭐 90석, 뭐 70석 가까이 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 지금 현재 9석인가 밖에 차이 안 나요. 하원에서. 이렇게 보듯이 지금 이때 승리는 민주당 입장 승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80년, 82년, 84년, 86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한 번도 하원을 다 먹은 적이 없어요. 상원은 스토리가 좀 다릅니다. 80년 선거에서 상원에서 마이너스 12석 대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대패했단 얘기예요. 그 대패 상태가 82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84년도 그 대패 상태 거의 유지됐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46석, 46석, 47석 이렇게 되는데 86년 선거에서 무려 8석을 벌어들여서 55대 45로 대승을 거둡니다. 즉 다시 말하면 레이간 행정부 때그 인기 좋은 레이간. 지금 보시다시피 대통령 선거에서는 싹쓸이한 레이간인데도 불구하고 하원은 한 번도 공화당이 먹은 적이 없고요. 상원은 3번, 그러니까 선거 4번이 있었는데 2년마다 오니까 상원은 6년인데요. 3분의 1씩 끊어서 2년마다 합니다. 하원은 전체를 다 2년마다 하고 상원은 이 저기 뭐야 그 보시다시피 4번 중에 3번을 공화당이 다수였고요. 마지막엔 대패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 트럼프가 2017년, 2018년에 굉장히 예외적이었던 거예요.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17년, 이렇게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통령 트럼프 냈고 하원과 상원 다 먹었습니다. 그럼 트럼프는 2017, 2018년에 뭐, 그러니까 겁 없이 밀어붙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못 그랬어요. 왜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공화당 내부에 라이노가 강력했어요. 무늬만 공화당. 그 다음에 이제 그 맥케인 이런 네오콘이 강력했어요. 아주 오죽 밀리면 부시 다이너스티, 부시 왕조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점지해준 틸러슨을 초대 국무장관에 앉혔겠냐고요. 거기다가 이 CIA, FBI, 법무부, 국무부 이러한 그 슬럼프, 글로벌리스트 슬럼프의 핵
근거가 되는 핵심 조직에 대해서는 장악력이 없었어요. 정계 출신도 아니고 갑자기 얼결에 걔들 말로 본 게 리볼트를 성공시킨 케이스라서 장악을 못했다고요. 그 상태에서 원칙만 가지고 2년을 간 거예요. 2017, 2018. 그리고서 하원을 상실했죠. 상원은 간신히 유지했고. 그랬다가 요번에 하원 많이 따라잡았고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상원은 2석 잃어가지고 상원이 민주당이 다수가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요 이제 2022년에 중간선거에서는 그게 아니라 체제가 완전히 MTR로 정비된 마가 트럼프 공화 신주류로 정비된 이 세력이 다 휩쓸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좀 받아요. 상원, 하원, 주지사 선거 중에 걸려있는 주지사 선거가 걸려있는 주, 그 다음에 각 주의 선출직에 걸려있는 주, 그 다음에 각 주의 카운티 중에 선출직에 걸려있는 주, 이걸 거의 뭐 태풍과 같이 휩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때보다 훨씬 더 큰, 훨씬 더 심각한 변화가 오고 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저는 이것을 이 정치 철학에서 이유를 찾아요. 이 관점.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왔는데 한 5분에 걸쳐서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이 지난 100여 년 동안 미국의 보수는 민초운동 통합전선을 가진 적이 없어요. 이 통합전선이라는 게 여러 부문운동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섹셔널리즘. 이게 좌파가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세계관이 워낙 황당해갖고 까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좌파인데 여기는 그 세계관을 까면은 결국은 도덕이나 혹은 신앙이나 혹은 미덕을 인생에서 주요한 지표로 삼고자 모색하는 삶과 세상을 총체적으로 긍정하는 그런 태도, 그 보수주의자의 태도거든요.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요, 여기는. 그게 각 부문 운동에서 공유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중전쟁. 여기서 반중, 그 다음에 서방 자유세계가 주도하는 국제질서. 이런 컨셉에서 미중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거는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가리켜요. 역사에서 반 CRT, 아까 그 CRT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또 캔슬 컬처, 쟤들 뭐 아무나 다 목 자르고 다 없애버린다는 거, 아브라함 링컨도 안 돼, 토마스 제퍼슨도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살 문화잖아요, 쟤들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이거 뭐냐면은 미국 예외주의예요. 즉 미국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예외적 운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게 미국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이에요. 이것도 역시 가치지향성이죠. 석유와 셰일. 이거는 가치지향성을 하려면 에너지 독립성부터 확보돼야 되잖아요. 중동에 가서 암살을 하든 매수를 하든 침공을 하든 국가를 전복시키든 무조건 석유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 라는 식의 관점을 가지면은 모든 그때부터 모든 가치나 도덕은 위선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야 내 땅에서 나는 석유 가지고 내가 잘 쓸 거야. 그리고 나는 그거를 수출할 때도 국내 그 가격과 그 준해서 그냥 수출하게 내버려 둘 거야. 그래서 세계 석유가를 안정시켜 줄 거야. 이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석유 정책, 석유 에너지 정책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도덕의 기반을 만들어버린 거죠. 진정한 의미의 도덕성에. 진정한 의미의 가치지향성의 기반을 만든 거예요, 저게. 그게 반기후변화 내러티브가 되는 거죠. 반기후변화 내러티브. 그 다음에 이제 전통도덕, 전통가치. 즉, 남녀결합, 남녀부부가 이게 기본이다. 라는, 이게 전통도덕과 전통가치. 저것도 뭐냐면은, 그때 전통이라고 뭐냐면, 현대 문명의 뿌리가 뭐냐는 거지. 인류 보편의 뿌리가 뭐냐. 그 다음에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순치하겠다. 얘들 주권국가 다 약화시키고
글로벌 지배자가 되겠다는 망상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얘들 이거 버르장머리 좀 잡아야 된다. 당연히 여기에도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있죠. 이렇게 여러 분야의 운동에서 동일한 가치 세트를 가지고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 분야의 운동, 여러 분야의 움직임이. 이런 적이 없어요, 보수가. 민초운동에 이런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지난 100여 년 동안은. 그래서 이게 지금 무섭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철학화되고 이념화되고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 생활에서 검증해 가면서 더 강화시켜 갈 때 무서워지는 존재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면에서 14세기. 14세기 뭐냐?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꿈틀거리고 르네상스가 시작되던 시점이에요. 현대 문명이 14에서 16세기에 시작됐다고 얘기를 해요. 14세기 이후 각 나라의 애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한 적이 없어요. 다 남 주저앉히고 내 나라 잘되게 하겠다가 애국이었어요. 최근까지. 그런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사를 가늠하는 우리 생활의 기본을 형성하는 석유에 관해서 우리가 강박을 벗어나게 됐잖아요. 그 시장에 가면 시장 원리에서 가격 정해져. 왜냐?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미국이 석유를 자기 땅에서 만들어서 자기가 뽑아서 쓰고 남는 거 파는데 남는 거 파는 가격도 결국은 자기의 국내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그 방식. 그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세계 석유시장 가격이 안정돼. 이런 컨셉이거든요. 페트로 강박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애국이 이제 인류 보편의 가치,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영국에서 브렉시트 튀어나오고요. 호주에서 반중이 강하고요. 유럽에서 유로스캡틱, EU 글로벌리즘 제한해야 된다. 이러한 흐름이 대세가 돼가고 이것이 미국을 얼마나 미국의 MTR을 얼마나 돕겠어요. 거의 형제같이 느껴진다고요. 정신적.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제가 특파가 아니라 바로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섬기는 방향으로 각자의 주권국가를 강화해야 된다. 내 나라를 강화해야 된다. 각자 내 나라를 건강하게.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어요. 바로 이 까닭에 저는 지금 이미 이 트랙에 올라선 거거든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11월까지 한 16개월 남았죠. 17개월. 17개월 남았는데 16개월 반 정도 남았을 거예요.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거 길고 긴 16개월 반입니다. 앞으로 지난 100여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급성장, 급성숙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